황당해 죽겠어요. 어딘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. 네, 여기도 똥 싸고. 와, 밥도 다 먹은 거예요? 네.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쪽이었거든요. 고양이를 찾으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거 냉장고 다 꺼내고 TV대까지 다 분해해서 밖에 다 내보냈어요. 예, 혹시라도 낑겨갖고 잘못될까봐 새끼니까. 핵심 영역지를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. 아, 이 공간만큼 나는 안전해.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안전함을 느껴야지 그때부터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. 예상 가능한 숨는 공간이니까 꺼내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숨는 공간을 주는 게 좋아요. 일단은 보정자 들어가셔서 조용히 먹을 거 주고 바깥에는 최대한 그 순간을 좀 조용하게. 먹으면서 또 쳐다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.